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7월 마무리를 잘했고요. 8월 기대감과 함께 첫 주를 보냈는데요. 또 남은 8월 대응 전략들 오늘 세우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열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잡아봤는데 먼저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 일단은 2500이 목전에 있고요. 코스피가 2500은 터치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26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악재로 불거진 미중 간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얘기들이 마무리 되는 듯도 하고요. 또 좀 돌발 악재로 좀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이번 주 정도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그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네. 예상이 됐던 수순으로 가서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일단은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럴 충돌이 있을 수 없고 뭐 간다고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갖고 대만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주는 게 아니죠. 자기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중국은 뭐 그 내부적으로 단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든 뭐라든 간에 네. 블러핑이든 뭔가 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당연히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다 됐고요.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또 좀 이따 말씀드린 한국의 취포 동맹 같이 동북아의 새로운 지정학적인 어떤 그 힘의 개편 이런 걸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그 2, 3년 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이후로 그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전 레벨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변수 중에서 할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 리스크가 만약에 10이었다. 3년 전에, 5년 전에. 그러면 한 15건, 20건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올 수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장이 반등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 계속 올라갈 때 그 상단의 멀티플 밸류에이션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8일이고요. 중국의 또 당대회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시간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매크로 뭐 지금 11월 8일이면 얼마입니까? 뭐 너무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는 또 없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다행히 타이완을 둘러싼 낸시 펠로우 의장의 그 의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지나갑니다. 결국 핵심을 보면 이게 패권 전쟁이면서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제 가서 뭐 중국의 아픈 곳만 쿡쿡 찌르고 자는잖아요. TSMC도 만나고 우리도 지금 소위 반도체 동맹에 가입해야 되는 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만 이야기, 미중 간의 갈등 혹은 이런 지포 동맹,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뭐 위기이면서 기회겠죠? 네,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우리는 가입이 아니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뭐 필수 불가결한 거 상황이고요.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건데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중국도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뉴스거리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보복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입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많이 회자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특히 메모리에 말씀드리면 삼성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매출의 아마 3, 40%가 중국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을 해서 너네 안 쓰겠어. 그러면 우리 당장에 그걸 딴 데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시장은 없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오버서플라이 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느냐? 중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80%를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20%가 마이크론하고 나냐라는 대만을 조금만 회사하는데 아직 그 자국에서 하는 게 없죠. 안 되는군요. 네, 안 되죠. 네. 랜드라는 제품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 한 3% 되거든요. 그래도 캐파로 갑자기 30%, 20% 올라갈 수 없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속으로는 아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술하고 장비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안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으르렁거리는 속마음을 가다듬고 한국을 가지고 피버트 역할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도 우리 편을 해. 하지만 미국이 또 한국의 미국 편을 해서 취폭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그
반도체 법에 의해서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아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 투자는 아니고 뭐 넷 나노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진짜 한국의 피해가 심하게 될 정도로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푸시하게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네. 어려워요.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서 중국에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돼서 성능이 나오고 그때 수급을 상황을 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 3년 전에 그 임팩트를 어떻게 주고받아 싸움을 할 것이냐는 거는 마치 4~5년 전에 이제 5년 전에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향후 5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 2~3년 전에 예측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불허하기 때문에 아, 한국이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인식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드의 추억이 있어가지고요. 뒤끝 장렬이잖아요. 중국도 소비자라든지 맞습니다. 뭐 네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여파들이 일부 좀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소비 쪽이라든지 이런지 안 풀린 게 있어서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반도체에 네.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실적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대신에 한국이 약한 것이 있죠. 중국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한국은 중국한테 예전에 뭐 요소수 문제 됐습니다만은 각종 소재라든지 예. 아니면 음식료라든지 뭐 레저 분야라든지 중국이 건드리려면 건드릴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건드려서 반도체를 건드리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상조는 리스크한데 그거 역시 중국도 한국 중국도 위상이 커졌습니다만 한국 위상도 커졌기 때문에 많이 신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인 서브스턴테이브한 그 어떤 그게 나오려면은 실질적인 나오려면은 아마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중후반에 가서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걸 임팩트 주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이제 패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약해지면은 중국이 그 고리를 뚫고 한국을 괴롭힐 수 있어요. 반도체 아닌 쪽으로. 근데 그 임팩트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현재로서는 아, 그렇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나온 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네.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줘야 우리 시장이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망치들이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좀 멈추는 시점이 좀 돌아설 수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나 또 주가 측면에서의 접근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아까 그 뭐 2,500, 2,600과 연관되는데요. 네. 한국이 그렇죠. 미국 주식하고 비슷한 레벨로 그 반등 할 때. 예, 오름폭이 좀 낮잖아요. 낮죠. 예. 그 괴리는 거기는 빅5, 빅텍5가 있고 한국은 삼성하이닉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건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닝의 하락률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먼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주식이 내려갔다가 반등을 빨리 못하는 거거든요. 삼성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2600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 보는데 2600이 아니고 2500 그 갭은 삼성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 어닝이 내려간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반도체 가격이 최소한 10% 분기별로 빠진다. 그러면 어닝이 상반기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됐어요. 예. 98%.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지면, 그것이 빠진 행동이 나오면 아마 9월, 10월, 11월 요 사이에 어닝의 리덕션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나올 때 내년 포캐스트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내년 포캐스트가 삼성하이닉스 나쁘게 보면 한 3, 40%. 좋게 봐도 한 십몇 퍼센트 정도 올해보다 빠진다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컨센서스로 잡히면서 그 정도로 멈추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삼성하이닉스가 다시 코스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점을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와 4분기가 잡히는 아마 10월 전후가 예. 그런 거에 어떤 분수령.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주가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은 10월쯤 가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좀 2% 부족합니다. 삼성하이닉스. 그러네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자동차나 대표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은 나름 방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어는 잘하고 있지만 전망치들은 이익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도 3분기 방어하고 가면서 내년에 이익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체화될 때 그렇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그 비중이 너무 많지 않으면은 네. 어느 행동도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예. 비중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 네. 보유하는 게 맞고요. 예. 이 실현이나 이런 것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 반락할 수도 있는데 반락하더라도 전저점 근처로 갈 것이냐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네. 자연스럽게 유가가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의 강도가 극단적으로는 치우치지 않을 거라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하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는 뭐 9만 원 초반으로 간다든지 이런 확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오늘 좀 말씀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올라가는 주식 다른 주식 많잖아요. 그 뭐 에너지 관련되는 주식도 있고 이런 거에 더 비중이 있었거나 거기를 갖고 있는 게 좀 유리한 거죠. 네. 하지만 절대 주가 측면에서는 뭐 과거처럼 10% 이상 여기서 5% 이상 빠지는 거는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홀드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비중을 늘리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안 빠지더라도 시간과 시간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짧게는 3개, 네. 2개월, 3개월, 길게는 그러니까요. 한 6개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한 2,600 찍을 수 있을까 시장을 그런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 뭐 2,600이 간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2,500, 2,600 정도 네, 반등의 여력을 2,500에서 2,600 정도 설정하고 있는데 상무님은 2,600 수준 가긴 좀 어렵다라고 자료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된 한국의 코스피이기 때문에 빅텍 실적이 잘 나오고 네. 가격정가로 있는 미국의 그런 파워가 있는 중심 그 시가총이 30% 차지하는 거 한국은 시클리컬한 30%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2,5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500, 2,600 가라면 삼성하이닉스가 어닝이 빨리 흡수해서 그 다음을 바라보는 시기적인 차이가 하나 있고 환율이 필요해요. 환율. 우리가 환율이 지금 뭐 1,320 가다가 좀 약간 순화가 둔화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원화가 계속 다시 약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자체의 펀더멘트보다는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더 긍정적인 힘이 보탬이 돼야지 아마 2,500과 2,600 요 갭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의 유일한 거는 삼성하이닉스 이슈하고 환율 이슈 이런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물론 미국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르면 우리도 2,500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거는 유가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오늘, 예.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라든지 금리 계속 50% 50BP 올려도 고용이 튼튼해서 좀 더 가봐 이렇게 되면은 뭐 9월 20일 FOMC 있기 전까지 미국이 좀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그거 올라간 거에 한 50%도 한국이 따라갈 거니까 저절로 2,500이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 그 갭은 그러네요. 환율과 그다음 삼성하이닉스의 예. 시간차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이로 크게 높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워낙 그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네,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익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익을 추정하고 전체 한 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뭐 200조다 180조다 하는데 네. 개인들이 사실 그걸 추론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네. 며칠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삼성전자 이익만 봐도 추론이 가요. 삼성전자 이익은 기업이니까 대충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50조, 60조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네. 우리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의 네. 이익 그 추정치를 좀 보게 되면 전체 기업 이익이 네. 어떻게 되는지를 좀 네. 네.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섹터 8월에 그러면 섹터 전략 가기 전에 잠깐 네. 경기 침체에 관한 상무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경기 침체다 일부에서는 네네. 침체는 아니다. 이미 왔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많은 이코노미스트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컨센서 흘러가는 걸 보면은 네. 깊은 침체는 아니고 지금이 경기 침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고용지표가 튼튼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악유는 뭐 그렇게 쳐지고요. 고용지표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천천히 흔들리면은 그다음에 그러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연말에서 연초에 내년 초에 오더라도 깊지 않을 것이다. 그 깊지 않다는 것은 마이너스 1%냐 마이너스 3%냐면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1, 2% 언저리면은 네. 한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을 언제 했느냐. 우리가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3, 5, 6, 7 이렇게 네 번 한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서 그 이펙트는 보통 사람들이 소비의 심리가 하는데 아무리 봐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8,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반영이 되니까 너무 낙관하기에는 반영 안 됐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는 게 너무나 나이브한 거고. 근데 고용 지표가 탄탄하니까는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마이너스 3%, 4% 되고 그것이 9개월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애매한 거죠. 그 애매한 걸 반영한 게 현재 주식 시장이고 예. 거기서 펀더멘털이 괜찮은 주식을 낙폭과대한 걸 주소 담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25만 8천 명 빠진다 하는데 너무 나쁘게 나와도 너무 좋지는 않거든. 애매하지만은 골드락스 같은 넘버가 한두 달 지속된다면은 우리는 미드 일렉션 이 10월달 전점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연말 정도 갔을 때 4분기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어닝이 내려가는 거 삼성전자 포함해서 보면은 그러면 한 번 더 반락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이런 패턴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지금의 어떤 밸류의 조정이 아닌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좀 생기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2600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쭉 끌고 가서 2600, 700 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행복한 장이 아닐 수 있어요. 대형주만 기관들이 가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은 좀 하락 저지가 해주면서 좋은 섹터, 성장성 있는 섹터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좀 섹터별로 좋게 볼 관심 기업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자주 나와야 되고 항상 이걸 준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네.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준비됐던 네,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 오르는 게 돼 있는데 2차전지 네. 에너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SDI,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유리하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말고 나머지 SDI나 2차 에너지는 순수 2차 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원래 싸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수급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시 붙는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만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미국하고 관련해서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중국이 CATL 같은 경우에 투자를 미국이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전반적으로 폐 2차 전지 재활용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수요가 계속 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 고용 지표가 탄탄하면은 지금 자동차는 계속 14개월, 18개월 기다리는 판이니까 어차피 기다리고 전기차로 가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내려와진 많이 안 오른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붙는 게 맞죠.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수급적인 노이즈.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했기 때문에도 이런 쪽으로 매기가 더 붙는 게 맞아요.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2차 전지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진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는 최근에 약간 태양광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예. 서포트하는 거랑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예. 밸류에이션이 오늘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쌌거든요. 네. 오늘 올라서는 밸류에이션 사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공식적 목표 주가 갖고 있거나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이런 종목들을 쪽으로 가니까 삼성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동차는 사실 조금 지났어요. 지난 한 달 정도에 괜찮았던 거죠. 왜냐하면 가격 증가가 되고 기다리는 거니까. 그런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삼성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 여기서 목표 주가를 계속 진짜 20%, 30% 갈 수 있냐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빨리 되면은 점점 삼성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력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자동차를 네. 다 제대로 생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기 수요를 흡수해 가면서 점점 인센티브를 안 줬던 것도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되고 조금 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도 수익성 방어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이 예. 지금은 아닌데 올 연말쯤 삼성하이닉스가 네. 많이 내려갔을 때 현대차 기아차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때 내년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현차 기아차의 상대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약해질 수 있어서 지금 입장에서라면 네. 엄청난 업사이드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LNG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 교육이 글로벌이 다시 한번 조금 재개되면은 결국은 상선 수요도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얘기했으면 현대 미포조선도 그렇고 이 조선주는 좀 주가가 반영돼서 좀 반락할 때 주소 담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고요. 예. 이게 시계를 한 3개월에서 5개월 길게 보면은 포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10개 종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IT를 가주는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LG노트하고 대덕전자가 뭐
이견 없이 좋긴 한데 많이 버텨서 네. 지금은 IT에서 꼽으라면 대형주 삼성전자, 그다음 중소형주 LG이노텍하고 대덕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장비주는 웬만해서는 현재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아요. 삼성하이닉스가 계속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 이전까지는 뭐 어닝이 2분기 괜찮았다 예. 하더라도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비 소재주는 조금 피하시고 이런 쪽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포트폴리오 섹터 전략하고 관심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8월을 보면서 한 7월 말쯤에 포커스를 맞추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일정 부분 올라온 것들은 이제 감안하시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아직 좀 덜 반영됐거나 갈 수 있는 거는 그 가운데서 이제 조선 섹터. 네네. 네, 조선 섹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 자주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니까 옛날 자료를 저희가 조금 지난 걸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자주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상상인 증권 김장렬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